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며 또다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밤샘 조사 폐지 등 인권을 존중하는 기조에 따라서 최근 토일 연속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조사를 하루 안에 마쳐야 한다는 당황과 주말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 탄압 프레임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저희가 숨어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실제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지지단체들의 18일 서울중앙지검 앞 총집계를 예고해놓은 상황이며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1월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대규모 지지층을 운집시켜 본인의 리스크를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던 꼼수를 시도한 전례가 있습니다.